자,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유기화학 보강이고요. 지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챕터 7 강의 자료 맨 뒤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명명법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다시피 명명법에서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사슬을 결정한다. 그런데 여기 이건 벤젠 고리이고 벤젠 고리인 경우에는 주사슬이 거의 대부분 벤젠 고리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사슬에 번호를 붙이는데 주사슬에 번호를 붙이는 건 항상 치환기가 가장 낮은 번호를 갖도록 번호를 붙인다라는 원칙이 있었고요. 세 번째 원칙은 이름을 부를 때는 치환기의 알파벳 순서가 먼저 오는 애들 이름을 먼저 부른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명명을 해주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벤젠의 경우에는 우리 알다시피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이 된 화합물들이고 따라서 얘네들은 관용명으로 먼저 불려왔습니다. 그 구조를 알기 전에 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관용명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관용명을 살려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자, 18번의 A 보시면 지금 벤젠의 메틸 치환기와 나이트로 치환기가 있죠. 이때 관용명이 있는 벤젠의 구조는 네, 메틸 치환기를 가진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요 구조고요. 알다시피 이 구조의 이름은 토루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를 토루엔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이 메틸 치환기가 붙은 이 탄소가 1번 탄소가 항상 되게 되죠. 그리고 나면 당연히 이쪽으로 돌려야 2번 탄소의 치환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나이트로 그룹은 2번 탄소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분자의 이름은 2 나이트로 톨루엔 이렇게 붙여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경우에는 두 치환기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도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치환기가 벤젠 링에서부터 서로 이웃한 탄소 두 개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우리는 올소 치환기다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치환기가 하나 건너서 한 탄소 건너서 있는 경우에 우리 메타 예, substituted 벤젠이다 라고 불렀고, 세 번째 두 치환기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우리 파라 substituted 벤젠이다 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번, A번 같은 경우에는 also 나이트로 톨루엔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두 개가 다 정답이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의 화합물은, 하나의 구조는 여러 개의, 정확한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합물을 이름으로 받았을 때는 딱 하나의 정확한 구조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여주고 이름을 붙이세요라고 했을 때는 두개 이상의 정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B번 같은 경우엔 치환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만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치환기의 이름은, 네, 얘는 CH3CH3라고 하는 에세인이 치환기로 쓰인 거고, 알케인이 치환기로 쓰일 때 이름은 알킬이 되죠. 그래서 에세인으로부터 출발한 에틸 치환기가 되고요. 에틸 치환기가 벤젠에 붙어 있으니까 에틸 벤젠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에틸이 붙어 있는 요 탄소가 1번 탄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1에틸벤젠이라고 쓰지는 않죠. 네, 그 이유는 항상 얘가 치환기가 하나밖에 없다면 치환기가 붙은 탄소가 1번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한쪽에는 브롬,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설포네이트 그룹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의 상대적인 위치는 서로 마주보는 이렇게 생긴 파라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 이름을 붙일 때는 1, 4 치환기가 있는 또는 파라 위치에 치환기가 있는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관용명을 갖는 이름, 벤젠이 있는지 보시게 되면
우리 관용명 배울 때 배웠던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이름은 네, 벤젠 설포닉 애시드죠. 그래서 얘는 4번 위치에 벤젠 설포닉 애시드라고 하려면 1개 1번 탄소, 따라서 이쪽이 4번 탄소가 돼야 되니까 4 브로모 벤젠 설포닉 애시드가 되든가, 내지는 파라 브로모 벤젠 설포닉 애시드가 될 겁니다. 자, D번에서도 보면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용명을 가진 구조는 이렇게 생긴 구조입니다. 얘의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페놀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 브로모 페놀 또는 네, 파라 브로모 페놀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2번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게 가장 잘 아는 구조이고 얘의 구조는 A에서 봤듯이 톨루엔입니다. 얘의 구조는 톨루엔입니다. 그러면 톨루엔의 입장에서 얘가 1번 탄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치환기가 더 낮은 번호를 갖기 위해서는 이쪽이 2번 탐사, 이쪽이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 자리에 있는 서브스티튜언트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브로모 그룹이고요. 5번 자리에 있는 치환기는 잘 보시면 이렇게 생긴 치환기예요. 이렇게 생긴 치환기 우리 부르는 거 아직 안 배웠는데 이번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억해 두도록 하죠. 이 치환기의 이름은 칼복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칼복실릭 애시드를 에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브로모. 그래서 치환기는 2번 위치에 브로모, 5번 위치에 칼복시가 있는데 B하고 C 중에서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먼저 오는 건 B니까 2 브로모, 5 칼복시, 톨루엔이 되겠죠. 예, 이거 5칼복시 벤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예, 이런 부분들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막상 시험 볼때 헷갈리면 점수에 영향을 주니까 좀 훈련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F번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우리 알고 있는 벤즈알데하이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도 우리 알고 있는 이름이 네, 애니솔입니다. 그래서 메소옥시 치환기가 붙은 벤즈알데하이드다 또는 포밀 치환기가 붙은 애니솔이다라고 불러주는 거두 가지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써보면 파라 메소옥시 벤즈알데하이드가 되겠죠. 이쪽에 포밀은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 개미산 얘기할 때 포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18번 문제 다 풀었고요. 19번으로 넘어갑시다. 19번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구조를 갖는 아이소머들은 몇 가지가 있는지 구조 이성질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스트럭처럴 아이소머 몇 가지가 있는지 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라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여러분이 천천히 번호대로 따져서 붙이시면 되고 일단 구조들을 그려보죠. 브롬이 하나 붙은 아닐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그리려면 아닐린이라고 하는 관용명을 갖는 벤젠 유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아셔야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 아닐린 구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아직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꼭 벤젠의 관용명을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에 그렇죠. NH2가 있으면 아닐린입니다. 여기에 어딘가에 브로모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아미노 그룹과 브로모 그룹 두 개의 치환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개의 치환기가 있을 수 있는 상대적인 위치는 세 종류가 있죠. 예. 두 번째, 브롬 치환기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자체는 다섯 자리예요. 여기, 여기,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이 자리,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요 자리,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X자리에 들어가면 올소 브로모 아닐린이 될 거고,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가면 메타 브로모 아닐린, 세모 자리에 들어가면 파라 브로모 아닐린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이나이트로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톨루엔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톨루엔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굳이 CH3 쓰지 않아도 우리 스켈레탈 스트럭처에서 저렇게 생략된 것은 CH3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트로 그룹 두 개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나이트로 그룹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다 해보자면 대략 네, 이렇게 일단 그릴 수 있고 추가로 몇개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자리에 N2, 이 자리에 N2,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N2, 이 자리에 N2. 네, 이랬을 때 항상 이 여섯 개의 구조에서 항상 1번 탄소는 메실이 붙은 이 탄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 벤젠 링에서의 번호는 나머지 치환기가 더 낮은 번호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이 경우에는 2, 3, 다이나이트로, 톨루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걸로 하고, 예, 첫 번째 페이지는 여기까지 하고 멈추겠습니다. 자, 11에 20을 보시면, 아로마틱 화합물이 무엇인지 판단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어떤 화합물이 아로마티시티를 갖느냐. 아로마티시티라는 말은 굉장히 큰 공명 안정화 효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갖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세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쵸, 얘가 고리형 화합물인가? 두 번째는, 네, 고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가 파이 시스템에 기여하는가? 즉, sp3 탄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이 파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가 다한 평면에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얘네가 고리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얘네들 눈으로 보시다시피 A, B, C 전부 다 고리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얘네들이 파이 시스템에 기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모두 sp2 탄소니까 당연히 파이 시스템에 기여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B도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잘 보시면 sp3 탄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원자가 파이 시스템에 기여하는 sp2 하이브리디제이션을 하고 있고 남아있는 p 오비탈들이 하나씩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정에 굳이 빠진다면 C가 문제인데요. C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sp3 하이브리다이즈드 애톰이 있나요? 없나요? 예, 얼핏 보면 있어 보이죠?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생겼을 때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원자와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쌍 있으니까 네 개의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sp3 하이브리디제이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문제는 이 구조가, 지금 그려져 있는 이 구조가 실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구조는, 자,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레조넌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레조넌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성된 음전하들이 다시 또 로케이션 되는 다른 위치로 옮겨가는 다양한 레조넌스 구조가 그려질 것이고, 얘네들, 그래서 많은 레조넌스 구조를 그리고 따라서, 뭐죠? 네, 그 레조넌스 하이브리드 구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모든 원자가 반쯤 이중결합과 반쯤 단일결합의 상태에 있고, 음전하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다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전화가 쫙 퍼져 있고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중간쯤 되는 결합을 하고 있는.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이브리드 스트럭처를 봤을 때 얘네들은 모두 다 원자들이 모두 다 sp2 하이브리디제이션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게 바로 분자의 실제 구조라고 생각을 한다면 sp3 탄소가 있겠지만 실제 구조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구조에서는 전부 다 sp2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인 파이 시스템에 모두 다 기여하느냐라는 조건을 C번 몰레큘도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에로마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근거는 평면 구조이냐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눈으로 딱 봐서 얘네들 다 종이 위에 평면상에 그려져 있으니까 평면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분자들은 평면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우리 분자 모형도 없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쵸? 예. 홀수계의 파이 전자쌍. 예. 파이 전자쌍 한 쌍당 전자가 두 개니까 홀수계의 전자쌍이 있으면 4n 플러스 2개의 파이 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원칙이 바로 휴켈이라고 하는 사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휴켈스 룰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 원칙만 만족을 한다면 이제 평면 구조를 만족하니까 얘네들이 아로마티시티가 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파이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네, 이렇게 일곱 개의 파이 전자쌍 홀수계가 있으니까 아로마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얘도 에로마티시티를 만족, 에로마틱이네요. 그래서 얘도 에로마틱 컴파운드고, 얘는 하나, 둘, 그렇죠. 얘도 파이 전자쌍이에요. 셋, 넷, 다섯. 그래서 얘도 다섯 개의 파이 전자쌍, 즉, 에로마틱 컴파운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20번에는 A, B, C가 모두 다 에로마틱이다가 답이 되겠어요. 자, 2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여태까지는 벤젠 링의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프탈렌도 일렉트로필릭 에로마틱 서브스티튜션 반응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파 포지션에서 반응이 일어난대네요. 왜 알파 포지션에서 반응이 일어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알파에도 일어나지만 다른 자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해봤더니 알파더라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알파 포지션에서 반응이 일어난대고요. 아, 왜 알파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벤젠 링이 전자를 주는 치환기죠. 이거 굳이 우리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벤젠 링이 있을 때 여기에 알킬 치환기, 여기에 알킬 치환기가 붙어 있는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전자를 주고 얘가 전자를 준다면 얘에서 가장 가까운 올소 포지션, 얘에서 가장 가까운 올소 포지션에서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레조넌스로 전자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올소 자리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Br2와 FeBr3를 반응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B번에는 HNO3와 H2SO4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던 벤젠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Br2, FeBr3를 쓰면 브로미네이션이 돼서 예, 브로모 나프탈렌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에 B번 같은 경우에는 HNO3와 H2SO4면 나이트레이션이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NO2가 들어갈 거고 C번 같은 경우에는 클로로에테인하고 ALCL3, 그래서 얘는 프리데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래서 걔는 CH2, CH3가 치환된 그런 생성물이 얻어질 것이고 전부 다 지금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파로 표시된 자리.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딱히 배우지 않았었는데
얼핏 이런 거본적 있죠? CH2, CH2에 HF를 넣어주면 얘가 여기 양전화가 된 에틸 카보케타온을 만든다.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걔랑 동일하게 에틸 카보케타온을 만드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번도 CH2, CH3가 들어간 그런 생성물이 나올 거고요. 2번은 알고 있는 이름으로 하면 얘는 프리델크라프트 아실레이션이겠죠? 그래서 아실 그룹이 들어간 이렇게. 그래서 생성물은 여기에 COCH3가 들어간. 여러분들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이 벤젠 링하고 결합을 하는 탄소는 이 카보닐 탄소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런 순서로 써 있다. 그래서 벤젠 링에다가 CH3CO 뭐 이런 식으로 가져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탄소가 결합하는지, 결합하는 탄소는 여기 있는 요 Cl이 떨어져 나가고 이쪽에 양전하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 탄소가 결합에 참여를 할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번에 2번은 일렉트로파일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메커니즘을 써라 라는 건데요. 그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굳이 다시 리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의 25를 보죠. 11의 25는 A의 한 쌍, B의 한쌍 이렇게 두 개씩의 에로마틱 화합물이 주어져 있고요. 각각의 에로마틱 화합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에로마틱 브로미네이션 반응을 잘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에로마틱 브로미네이션 반응은 어떤 조건, 어떤 반응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에로마틱 브로미네이션을 시키려면 어떤 시약이 필요하죠? 네, Br2와 이거에 맞는 FeBr3라든가 AlBr3라든가 하는 루이스 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섞어주게 되면 Br 플러스와 같은 굉장히 좋은 일렉트로파일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 벤젠과 벤젠 유도체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이건 X에 좀 애매하긴 한데 X는 그냥 어떤 치환기라고 봅시다. 여기에 Br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중간체가 여기 이거 어떻게 지우지? 네. 중간체가 한쪽에 Br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 양전하가 생긴 요 결합이 원래 있던 파이 결합이 Br과 결합을 형성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탄소는 양전하를 갖게 되죠. 이러한 중간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반응물의 에너지, 중간체의 에너지를 그릴 수 있는데 만약에 X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라고 한다면 양전하를 안정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에너지의 인터미디에이시. 그리고 만약에 X가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라고 한다면 양전하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니까 더 높은 에너지의 인터미디에이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요 가운데를 X가 수소인 경우 기준치라고 보죠. 그래서 X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라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벤젠 대비 반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만약에 X가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라고 한다면 벤젠 대비 반응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겠죠. 예, 반응 속도는 여기서 보시는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액티베이션 에너지 벤젠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X equal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인 경우에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더 커지고 반대로 액티베이션 에너지 X equal 일렉트론 도네이션 그룹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인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이거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고 반응 속도는 얘네랑 반대의 경향이 보여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잠깐 리뷰했고요. 자, 아세트 아닐라이드라고 하는 애인데요. 뭐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긴 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젠을 비교해라인데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이 아세트아닐라이드라고 하는 치환기가 과연 전자를 주는 치환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벤젠에 바로 결합한 원자는 질소입니다. 질소는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렉트론 위드로잉이죠. 즉, 인덕티블리는 일렉트론 위드로잉인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질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죠. 이 비공유 전자쌍은 벤젠링으로 디로칼라이즈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양자날에 띄는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디로칼라이즈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얘네들은 인덕티블리는 전자를 끌어당기지만 레조넌스를 통해서 전자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더레이틀리 일렉트론 도네이팅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얘네가 일렉트론 도네이팅인지 위드로잉인지 쭉 길게 생긴 테이블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스트롱리 도네이팅, 모더레이틀리 도네이팅, 도네이팅, 위클리, 액티베이팅, 디액티베이팅 우리 했군요. 스트롱리 액티베이팅, 모더레이틀리 액티베이팅, 위클리 액티베이팅, 위클리 디액티베이팅, 모더레이틀리 디액티베이팅, 스트롱리 디액티베이팅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울소 파라 다이렉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메타 다이렉터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교과서 우리 강의 교재에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일렉트론 도네이팅이고, 즉 액티베이팅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반응 속도는 벤젠보다 빠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브로모 벤젠과 톨루엔. 그래서 벤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쪽에는 브롬 치환기가, 한쪽에는 톨루엔, 즉 메실 치환기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메실 치환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주는 치환기죠. 인덕티블리 전자를 주는 치환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클리 액티베이팅에 해당이 되는 게 메실 치환기고요. 브롬 같은 경우에는 인덕티브로는 전자를 끌어당겨요. 일렉트론 위드로잉이고 레조넌스로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주는 일렉트론 도네이팅인데 잘 기억을 해보시면 얘네들은 인덕티브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너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록 레조넌스로 전자를 줄수 있기는 하지만 이 할로젠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위클리 디액티베이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두개 중에서 어떤 애가 반응 속도가 빠른지를 보게 되면 톨루엔의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되겠죠. 즉, 더 리액티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자일렌과 파라톨루익 애시드를 비교하려는데요. 자, 파라자일렌은 파라다이메틸 벤젠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틸 두 개가 있는 얘가 파라자일렌일 거고요. 파라톨루익 애시드는 파라메틸 벤조익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메틸, 이쪽에 벤조익 애시드. 자, 여기 치환기 하나, 두 개, 세개 동일하죠? 얘네들은 다 뭐예요? 예, 메틸 치환기죠. 따라서 위클리 액티베이팅 치환기고요. 그 다음에 벤젠에 있는 칼복실릭 애시드가 조금 다른데 칼복실릭 애시드는 어디쯤 들어갔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한 여기쯤 해당이 되죠. 탄소가 벤젠 링에 결합한 이 원자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통해서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톰에 결합이 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다 통틀어서 모더레이틀리 디액티베이팅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레조넌스를 통해서 벤젠 링으로부터 전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레조넌스로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액티베이팅, 얘는 액티베이팅, 디액티베이팅 반응 속도는 이쪽이 빠르겠죠? 그다음에 D번 메타 다이나이트로 벤젠과 메타 나이트로 톨루엔 똑같죠? 나이트로 벤젠은 다이나이트로 벤젠은 메타 위치의 나이트로 그룹 그리고 메타 나이트로 톨루엔은 톨루엔의 메타 위치의 나이트로 그룹. 자, 이렇게 하고 보면
톨루에는 위클리 액티베이팅, 그 다음에 NO2는 뭐였는지 기억을 해야 되죠. NO2는 위치가 대략 네, 여기였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NO2 말고 예를 들면 NH3 플러스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NO2는 굉장히 디액티베이팅이다라고 몇번 했었던 거고 지금 또 얘기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디액티베이팅이니까 얘는 반응 속도가 느릴 거고 얘는 디액티베이팅 네, 디액티베이팅, 액티베이팅이니까 이거만큼 느리진 않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이쪽이 빠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클로로벤젠과 메타 다이클로로벤젠. 자, 비교해 보시면 클로로벤젠과 이렇게 메타 다이클로로벤젠. 클로로 그룹은 디액티베이팅이죠. 여기였어요. 클로로 그룹은 위클리 디액티베이팅입니다. 전자를 끌어당겨요. 얘도 전자를 끌어당기고 얘도 전자를 끌어당겨요. 결과적으로 얘가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기고 얘는 덜 끌어당기니까 이쪽이 더 아니지. 이쪽이 더 디액티베이팅이고 따라서 반응 속도는 얘가 빠릅니다. 네, 반대로. 그래서 반응 속도는 여기서 이렇게 이쪽. 그다음에 다이나이트로 벤젠과 메타나이트로 톨루에는 이쪽, 그 다음에 파라자일렌과 파루톨루익 애시드는 파라자일렌 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26번. 자, 각각의 치환기들, 얘네들이 팔로잉 그룹이 다 치환기인데요. 얘네가 올소 파라 위치로 다음 치환기를 들이는 올소 파라 다이렉터인지 아니면 메타 다이렉터인지 보자. 이 앞페이지에서 그렸듯이 우리 치환기 리스트 쭉 그리고 여기가 위클리 액티베이팅, 모더레이틀리 액티베이팅, 아니죠. 스트롱리 액티베이팅, 모더레이틀리 액티베이팅, 위클리 액티베이팅, 위클리 디액티베이팅, 모더레이틀리 디액티베이팅, 스트롱리 디액티베이팅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 중에서도 요만큼이 올소 파라 다이렉터였고 요만큼이 메타 다이렉터였습니다. 그랬었고요. 이 위클리티 여기서 사실은 액티베이팅은 대부분 올소 파라 다이렉터, 디액티베이팅은 대부분 메타 다이렉터인데 하나의 예외가 이거죠. 위클리 디액티베이팅 하는 클로로, 브로모, 아이오도 이런 애들입니다. 이유가 얘네들은 인덕티브로는 전자를 끌어당기지만 레조넌스로는 어찌됐건 전자를 줍니다. 그래서 레조넌스를 통해서 전자를 주게 되니까 올소 파라 자리가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요랬던 거이 테이블 잠깐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치환기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전자를 주는 치환기인가요? 끌어당기는 치환기인가요?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인덕티브로는 전자를 끌어당기지만 레조넌스를 통해서 전자를 굉장히 잘 주는 치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그려놔서 헷갈리지만 사실은 NHH라든가 NRR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민 치환기죠. 아민 치환기 여러분들 되새겨 보시면 여기쯤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스트롱리 액티베이팅이고요. 따라서 얘네들 올소 파라 다이렉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근데 하나, 얘가 프로토네이션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던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는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수소하고의 결합 전자쌍이 돼버렸죠.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따라서 레조넌스를 통해서 전자를 줄수 없습니다. 단지 인덕티브 이펙트를 통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역할만 하죠. 그리고 질소 자체도 전기음 성도가 원래 컸지만 얘는 양전하를 띤 질소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얘는 디액티베이팅, 스트롱리 디액티베이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NH3 플러스 이런 애들 스트롱리 디액티베이팅이었어요. 그리고 얘네들 스트롱리 디액티베이팅인 애들은 메타 다이렉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OC6H5 이거 어떤 치환기인지 그림이 딱 그려지시나요? 오.
네, 이렇게.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뭐 페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요치환균 페닐이죠. 하지만 이렇게 있는 거는 벤질 옥시 치환기다. 벤질 옥시 아닌가? 페녹시인가? 제가 모르겠네요. 페녹시인가 봐요. 예, 이름은 잠깐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치환기인데요. 요 치환기는 여기 벤젠 링이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물어보는 건 얘네가 치환기일 때 여기에 결합한 요 벤젠 링에 올소 자리에 가서 반응이 일어날까요? 파라 자리에 가서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메타 자리에 갈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치 OR과 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OR이라고 하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고 얘네들을 레조넌스로 전자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롱리 액티베이팅인 이렇게 이 그룹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울소 파라 다이렉터입니다. 자, D번은 여기에 벤젠 링이 있는 거니까 벤젠 링에 결합한 탄소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통해서 일렉트로 네가티브 애톰에 결합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얘네가 레조넌스를 통해서 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액티베이팅이고요. 얘네들 요 정도 모더레이틀리 디액티베이팅에 해당이 됩니다. COR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모더레이틀리 디액티베이팅 메타 다이렉터가 되겠죠. 얘도 뭐 비슷하게 그려져 있지만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쪽에 벤젠 링이 있다고 생각하면 벤젠 링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메타 다이렉터입니다. 얘는 지금 이름이 나프탈렌인데요. 나프탈렌이 치환기인 경우에 얘가 붙어있는 요 벤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게 문제고요. 이랬을 때이 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알킬 치환기가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알킬 치환기는 위클리 액티베이팅이고요. 올소 또는 파라 자리에 다음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가겠죠. 자, G번 보시면 여러분이 D하고 G하고 닮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벤젠 고리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 차이죠. 왜냐면 얘는 이유탄 탄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이유탄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레조넌스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합물은 레조넌스를 통해서 전자를 주는 위클리 액티베이팅 그룹이고요. OCOR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올소 파라 다이렉터입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산소가 옆으로 한칸 이렇게 이동했을 뿐인데 이 경우에는 벤젠 링 옆에 탄소가 있고 얘가 이중결합을 통해서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톰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레조넌스를 통해서 주지는 못하고 받기만 하죠. 네, 그래서 얘는 메타 다이렉터입니다. 위클리 디액티베이팅이죠. 이것도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이 잠깐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은 벤젠에 알킬 치환기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클리 액티베이팅 울소 파라 위치에 다음 치환기가 들어가는 울소 파라 다이렉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6번 끝났고요.